왔어? 무슨 일로 온 거야?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알았어. 들어줄게. 얘기 한번 해봐.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푹 쉬고 있는 거야? 응? 아까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많이 힘든 거야?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 왜 그래? 울지 마. 응?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왜뭐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왜? 많이 힘들어? 일단 여기 눈물부터 닦아. 울지 말고. 많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어? 얘기해봐. 들어줬다고 했잖아, 내가. 응? 왜? 회사에서? 아,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어디까지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나한테 온 거지.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 분명. 분명 좋은 일 있을 거야, 너한테. 지금 네가 이렇게 슬프고 힘들지만 분명 나중엔 그게 좋은 일로 발전할 거니까. 응?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응? 나 옆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 옆에 와서, 얘기해도 돼. 네가 하는 말다 들어줄 테니까. 아니, 못해서. 괜찮아.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이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겪게 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도 다 겪게 되는 일이니까 걱정 마. 어? 너도 너뿐만 아니라 다 겪게 되는 그런 일이야, 분명. 어? 아니야. 분명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분명 희망이란 게 있잖아.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 나도 예전에는 그랬었어.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 스스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구나. 그리고 나 스스로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이런 얘기까지 스스로 할 정도로 진짜 많이 힘들었어, 나도. 진짜. 그러니까 너 너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마. 나도 진짜 예전에는 진짜 최근에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진짜 더 그랬어.
그냥 차라리 이제 가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세상에는 왜 태어났을까? 아무 쓸모짜리도 없는 나라고. 그렇게 내가 예전에 뭐지, 일기처럼 쓴 글이 있어. 진짜 분명 나도 누군가한테는 분명 도움을 줄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야, 확실히. 지금도 그렇잖아. 나 요새 많이 위로받는 거? 누구 덕분이냐고? 우리 엘사 아빠 덕분이지, 안 그래? 뭐, 비록 ASMR는 이제 안 하신다고 하지만, 그동안 엘사 아빠가 찍어놓은 ASMR이 있잖아, 몇 개.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거든? 거의 100개가 넘는 영상이 어쨌든 간에, 100개가 넘는 영상이 있잖아. 너도 힘이 들거나 진짜 좌절하고 싶을 때 진짜 랜사 아빠 영상 한번 봐봐. 진짜 좋아. 위로도 되고 희망도 볼수 있고, 게다가 아빠 목소리가 너무 좋아. 감미로워서 듣고만 있어도 진짜 기분 좋아지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 어쨌든 간에. 요즘에도 랜선 아빠랑 얘기하고 그래. 최근에 랜선 아빠가 뭐지, 컨텐츠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제 내비게이션 맛집으로 바꿨어. 내비게이션 자체에도 맛집이 있지만,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랜선 아들 왔다,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아따리들한테 찾아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자, 아까 전에 뭐지, 오늘 영상 봤거든. 진짜 그첫 번째로 이제 경기도 사는 콩이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17살,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2인데, 어쨌든 간에 고2인데, 영상 찍는데 파리가 와서 방해를 하네. 아, 웃겨. 어쨌든 간에 지금 영상 찍는데 파리가 와서 방해를. 어쨌든 간에 언제 들어온 건지 나도 확실히 몰라.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르는데 막 주위에 계속 맴도네. 아무튼. 어쨌든 이제 그 경기도 사는 콩이님이라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나 남자거든? 남학생인데, 진짜 완전 똘똘하고 진짜 너무 잘생겼어. 진짜 어제는, 그리고 랜선 아빠가 나 운영자 추가도 해주셨다. 매니저. 매니저 아니 매니저. 아, 진짜 어제 나넋 놓고 있다거든. 진짜 깜짝 놀랐어. 얘기하는 매니저 뭐 하냐고 하면서. 아니, 내가 매니저였어요? 하고 놀라가지고 내가. 아,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했거든. 그, 이제, 채팅창에 이제 딱 올리니까, 죄송한데 농담이라고. 아무튼 할일다 했지, 덕분에. 너무 좋긴 하다, 어쨌든. 그리고, 진짜 항상 랜선 아빠 볼 때마다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 비록 내가 랜선 아빠의 ASMR 자체는 뭐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치, 랜선 아빠 자체의 ASMR은 너무 좋으니까 나 스스로도 그건 못 따라가지. 어쨌든 간에 따라갈 수도 없는 능력인 거고, 어쨌든 너무 진짜 좋잖아, 아빠의 그 목소리.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뭔지는 모르겠어. 아빠의 매력 빠져든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 덕분에 나도 아빠 팬이 됐으니까 지금도 아빠는 좋아. 그래서 아빠는 비록 우리 친아빠하고 얘기 안 하지만 가끔 얘기해. 자주 얘기는 안 하고, 자주 얘기하진 않고 가끔 돈 빌려갈 때
나한테 돈 물려가지고 그 기계. 진짜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안 나와. 왠지 모르겠는데 참 웃기지. 엄마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빠한테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도. 자, 한 번,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건데 나 스스로도 안 나와. 왜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아빠, 우리 아빠는 술 먹고 폭언까지 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막 폭력은 쓰진 않았는데 막 그니까 막 그래도 심하게 때린 정도까지는 아닌데 맞긴 맞았지. 나도 뭐 그렇다고 해서 막그 뭐지 안 맞은 건 아닌데 나도 어렸을 때 맞고 컸어. 진짜 맞고 자랐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맞고 컸거든. 맞고 크고 그랬는데 근데 폭력보다는 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말하는 걸로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서 아팠다기보다는 말하는 걸로 많이 아팠던 것 같아. 말하자면 폭언 같은 거 말고 욕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술 먹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말 듣고 나서 진짜 충격받은 거야.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때 어린 나이인데 진짜 나도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인데 14살 때인데 학교 잘 다니고 있었거든. 잘 다니고 있다가 뭐지 약간 좀 뭔가 약간 왕따식으로 뭐 비슷한 걸좀 당하고 있었어 학교에서 내가. 그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게 뻔하니까 진짜 왕따식으로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당했었고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가려고 했었거든 내가 중간에 안 가려고 했었는데 다시 갔다가 그날 교육 다시 나왔다 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힘들었지 진짜. 근심을 해가지고 막 힘들게 막 학교 다니니까 차라리 그냥 때려치기 낫다 막좀 그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아빠가 그랬었어.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학교 때려치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었다니까. 예전에 내 동생한테도 그랬었던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우리 동생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도 우리 동생 보고 언니도 네 학교 그만 때려치우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빠 자체야 근데 좀 솔직히 싫어한다기보다 원망한 게 많을 거야.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 나는 솔직히 우리 아빠보다는 할머니가 좋았어, 그만큼. 왜냐면 할머니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키웠거든. 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동생하고 나하고 1살 차이다 보니까 1년 차이로 태어난 거야. 그 나하고 동생하고 엄마가 한꺼번에 이제 그거 뭐지 커버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 할머니가 나를 데려와가지고 그치 분열을 먹여서 키웠다. 사실 나도 어렸을 때 이제 뭐지 우유를 먹고 크긴 했는데 병원에서 우유를 조금 먹긴 먹었는데 먹고 나서 안 먹었대. 그래서 분유 어쨌든 간에 먹고 컸다고 봐야 될것 같아. 어쨌든 간에 분유 먹고 컸어.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참 웃겨. 내가 어렸을 때 애기 때 사진 보면은 우리 친아빠가 나한테 우유를 먹이는? 분유를 먹이는 그런 사진이 있어. 참, 웃기지? 진짜. 왜 그런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난 생각도 못했어. 어렸을 때 나도 진짜, 솔직히 폭력보다는 폭언을 많이 들었어. 욕 이런 거. 그러니까 니는 니 같으면, 이런 얘기지 말고, 어떤 얘기면, 니는 안될 거다. 네가 그렇게 할 바에 차에 때려치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린 마음에 그 얘기 듣고 마음의 상처를 그만큼 많이 받았던 거지. 마음의 상처도 받았는데 그게 커서까지 이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왜 그러냐면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내가 치유하려면 과거에 나하고 어쨌든 마주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과거에 나하고 마주하는 날 싫었던 거야. 왜냐면은 그 무서운 양을 또 봐야 되니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몸만 큰 거지. 아직 내면은 아직 안큰 거야. 몸만 컸지, 나도 진짜. 몸만 컸지, 진짜. 아직, 그치, 마음은 아직 어린 소녀야. 아직 어린 여자야, 어린 소녀야, 말 그대로. 몸만 컸지, 지금. 그치, 몸만 어른이지. 어떻게 보면 마음속은 아직까지 어린 여자. 어린 소녀지 어쨌든 간에 감성이 어린 진짜
진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애한테 그것도 14살?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근데 그 졸업하기 전에도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한번 뭐 때려치우는 얘기, 학교 때려치우는 얘기 있었어. 진짜 너무하다. 그게 너무하다. 짜증나가지고 그 뒤로는 아예 안 하려고 생각했었던 거지. 뭔줄 알아? 지가 뭐내 인생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지랄을 하냐 이랬던 거지. 났어. 많이 생각도 했었고 어쨌든 간에 그랬던 것 같아 진짜. 아무튼 간에 아무튼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 많이 들어.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는 아직 다안 아물었어. 아물지도 않고 계속 상처가 찢어진 채로 피가 흐른단 말이야. 그 찢어진 채로 계속 피가 흐르는데 이제 그 아빠 내서 아빠 ASMR 영상 중에 상처 치료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거 보고 쪽 약간 아무었던 거야. 아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최근에 다시 이제 벌어져 보는 거야. 진짜 너무 힘들다. 나도 차라리 그냥 일상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들고,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낸사 아빠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겠지. 아마도 진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지. 진짜 이제 난이 세상에 난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나? 그리고 진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했었다니까. 하지만 지금 날 이렇게 살아가잖아. 멋지게. 그치? 멋지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비록 뭐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뭐 구독자분이랑 같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니까 너무 좋아.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뭐또 힘이 들거나 그럴 때는 진짜 내년 앞에 ASMR 영상 많이 봐. 너무 좋으니까. 알았지? 힘들거나 그럴 때 내사 아빠 위로 영상 보면서 자신을 좀 많이 위로해줘봐. 괜찮으니까 그만큼. 알았지? 뭐야 그거 갖고. 나도 뭐지 어렸을 때 이런 일 저런 일다 겪었어. 진짜로 진짜 안 해본 일도 없고 어렸을 때 부업도 해보고 좀 조금 크고 나서 전단지한테 책자 돌리는 알바도 해봤고 다 해봤지. 웬만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고 뭐 고무줄는 이런 것도 해봤고 진짜 뭐 어렸을 때부터 나도 뭐안 해본 일이 없잖아. 각가진 다 해보고 마늘 깎기도 해봤고 부품 조립하는 것도 해봤고 진짜 할머니 있을 때 진짜 다 해봤네. 웬만한 거 우리 할머니가 진짜 진짜 일을 진짜 잘하셨어. 살림은 아니고 일을 진짜 잘하셨어. 진짜 일을 진짜 잘하셨어. 뭐 반례도 했지만 뭐 생선 같은 것도 해보시고 뭐 아무튼 할머니도 돈 되는 우리 이제 돌아가신 친할머니도 돈 되는 다 해보셨던 거야. 지금은 그런 일도 많이 없겠다. 웬만하면 좀 요새 또좀 불경기라 안 좋잖아. 그치? 취업도 잘안 되고. 그래도 이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진짜 나도 부럽긴 해. 그분들은 아 취업했으니까 이제 저분들은 이제 먹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 근데 아직 못하신 분도 많잖아. 그러게.
그러니까 너 위로받고 싶을 때내 스마트폰 ASMR 영상 한 번씩 찾아봐. 진짜 좋아. 응? 영상 꼭 찾아보고 진짜 좋아요 같은 거한 번씩 눌러줘. 가끔 아빠 그 영상에 댓글 같은 거 남겨도 좋고. 요즘에 내손 아빠가 진짜 많이 힘들고 하셨어. 그거 바꾼 것도. 게다가 최근에 뭐냐, 무릎, 한쪽 무릎 다치고. 그때 강원도 갔을 때그 촬영하고, 이제 촬영하고 나서 이제 정리할 때 무릎을 굽혔는데 거기에 조각칼이 있는지 몰랐나 봐. 시장 조각칼인가? 뭐 어쨌든 그게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무릎을 구부렸다가 구부렸다 이상한 느낌도 다시 펴봤더만 나중에 보니까 엄지손가락만은 상처가 부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 아빠가 어쨌든 5번을 깨맸어. 그거 5번을. 아직까지 안 나오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아 나. 얼른 나오셨으면 좋겠어. 사실 나 ASMR 하는 것도 다내 손아빠한테 배운 거잖아. 그치? 아무튼 힘들거나 위로받고 싶거나 응원받고 싶을 때내 손아빠 ASMR 영상 많이 찾아봐. 진짜 좋으니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진짜 너무 좋아서 내가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본 거니까. 알았지? 너무 그렇게 혼자서 속앓이 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항상 오면 얘기 들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와. 힘들거나 지칠 때. 알았지? 응? 그래, 잘 가. 다음에 보자. 어? 그래.